외국의 어느 여배우를 닮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빼어난 외모에 밝은 미소의 이 여성의 이름은 소피 엘리엇으로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자랐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명의 오빠 소피까지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죠. 소피는 사랑이 넘치고 밝았으며 의지 또한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오빠는 호주로 이주하고 둘째 오빠와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기에 소피는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정말 절친한 친구가 될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2008년 1월 9일 오타고 대학 경제학 5등 학위를 받고 졸업한 그녀는 뉴질랜드 더니든의 부모님 집에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소피가 웰링턴에 위치한 뉴질랜드 재무부에 일자리를 얻었기에 다음 날 근처로 이사할 예정이었죠.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피의 엄마 레슬리가 누군지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클레이튼 웨더스턴으로 소피와 5개월 정도 사귀었던 사이였습니다. 클레이튼은 1976년 1월 9일에 태어나 더니든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두 아들 모두 불안정했으며 그는 늘 긴장된 아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머리가 좋아 6살임에도 12살에서 14살 수준의 책들을 읽곤 했습니다. 예민하고 긴장된 성격 탓인지 야뇨증이 있었는데 이걸 친구들이 알면 놀릴까봐 굉장히 그 부분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눈이 정말 나빴고 안경을 써야 했음에도 이건 역시 놀림을 받을까 안경 쓰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 염려증과 불안증은 쭉 이어졌고 이것은 집착과 오만으로 변질됩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세웠고 목표한 것은 꼭 달성했으며 그로 인해 높은 학업 성적을 보였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재무부에 들어가 일을 했지만 짧은 시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클레이튼은 대학의 연구원이자 경제학 강사로 재직 중이었죠. 그곳에서 소피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는 소피와 사귀는 동안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어디에 참석한다 알리지 않은 자리에 술을 잔뜩 마시고 자신을 데리러 오길 바라기도 여러 번이었죠. 데이트에 늦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소피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은 클레이튼은 소피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쭐해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소피에게 언어와 신체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이건 옳지 않은 관계라 생각한 소피는 그와 헤어졌습니다. 소피뿐만 아니라 그와 만났던 상대들은 클레이튼이 신체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비열한 사람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2007년 12월 두 사람은 헤어졌고 소피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나타나 소피가 이사가기 전에 그녀에게 건네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며 들어가게 해달라 부탁했죠. 얼마나 차분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선물을 건네주고 싶다고 꾸며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소피는 누가 왔냐고 물었고 엄마는 클레이튼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사 갈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짐을 싸는 동안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엄마 레슬리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소피의 방으로 향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소피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클레이튼이 소피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달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엄마는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 수 있었고 황급히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는데 소피의 위에 올라타 앉아있는 클레이튼이 계속해서 얘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의 주변엔 혈흔 웅덩이가 고여있었고 소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슬리는 경찰에 전화해 소리치며 그가 소피를 죽였다고 알렸습니다. 그녀의 신고에 경찰이 서둘러 출동했고 클레이튼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침착하게 내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소피는 안타깝게도 대량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눈과 얼굴, 가슴, 목 등등 총 216개의 자상이 발견됩니다. 그것들은 클레이튼이 직접 챙겨온 예기와 가위의 흔적이었습니다.
병리학자는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단호한 공격이라고 말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나는 그냥 원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들을 소지하고 다닌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I don't know. 검찰 측은 클레이튼이 이미 사전에 계획을 다 짜고 범행을 저지른 거다 라고 반론합니다. I'm sorry. 그러자 클레이튼 측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도발 방어라고 말입니다. 이 도발 방어라는 것이 피해자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자제력 상실을 초래시켰기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1961년 도입된 이 도발 방어는 2009년까지 뉴질랜드에서 살인자들이 피해자 탓을 하며 그들이 도발을 했기에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장해서 통과되면 과실치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클레이튼이 주장한 이것은 그녀의 부상수와 성격을 감안할 때 도발 방어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기각합니다. 클레이튼의 모든 변호는 기각되었고 2009년 7월 26일 살인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1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도 너무 참혹하고 잔혹한데 이 도발 방어로 인해 사람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살인자가 피해자가 되는 웃기지도 않는 법이라며 말이죠. 그렇게 클레이튼에게 선고가 내려지고 2개월 후인 11월 도발 방어 폐지 개정안으로 인해 이 법은 폐지됐습니다. 소피의 부모님은 소피 엘리엇 재단을 설립했고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이나 그런 관계에 놓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재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21세의 48%가 신체적 파트너 폭력을 경험했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66%가 17세에서 35세 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뉴질랜드 여성이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에게 26일마다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고 합니다. 폭력의 수준이 아마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에 벗어나려 해도 혼자 힘으로는 힘든 시기에 와 있을 겁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인들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위험한 시대엔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 한국도 법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훈방조치로 풀려나 또 다른 범행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안과 기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피해자분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막지 못해 참변이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범죄인 남녀가 없습니다. 피해자분들 모두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피는 어릴 때부터 예술성이 뛰어났으며 피아노를 잘 치고 4살 땐 발레를 배웠습니다. 또한 음악과 드라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죠. 무척 부지런한 성격이라 학생 때는 학업 또한 우수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사랑했고 그들도 그녀를 사랑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생각으로 행복해했을 고작 22살의 소피가 I don't know. I'm sorry.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찌질한 그 자체에 도발방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인간 말종에게 미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클레이튼이 감옥에서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소피가 부디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